양민학사가 아닌가 이 정도면. 와. 여러분 지금 이 판 위에 지금 승용차 몇 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이랑 볼 때랑 또 사진이랑 볼 때랑 다르죠. 와 미쳤다 이거. 다음은 연속님 성체 체리헤드 레드풋을 키우고 계신데 진짜 등갑 상태나 너무 깔끔하네요 진짜. 방사능에 키우고 있고 가끔 마당에 풀어놓으면 지 혼자 산책 간대요. 혼자 산책을 해요. 와 대박이다 이거. 야 근데 진짜 체리헤드 레드풋 이렇게 등갑 잘한 친구들 보기 어려운데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거 고기 좋아한다는 거 육지거북이가 무슨 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체리헤드 레드풋 육지거북은 잡식입니다. 소식이 아니에요. 고기도 먹는 애들이에요. 저는 파충을 키우려고 양평으로 이사를 왔대요. 전원주택에 살고 있고요. 와 돈이 좀 있으신 분 같은데 이거? 이분 한번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괜찮네요 이거? 이 파충이를 키우시려고 이사를 가셨대요 이분이. 와 완전 제대로 조지신 분인데. 야 멋지십니다. 그래도 진짜 파충이 때문에 인생 조지신 분 여기 또 한 분 나왔는데 가끔씩 아이 먹이로 텃밭에서 치커리나 토마토 따서 쓰고 있어. 정말 멋지시다. 와 등갑 진짜 봐도 너무 멋지다 이 친구. 뭐죠? 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밌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아니 돌을 왜 먹으려고 하는 건지 이거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아 어쨌든 진짜 대단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파충류 키우시면 이사까지 전원주택으로 이사까지 가셨다는 거 아 진짜 이분 한번 섭외 한번 해서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완전 우리 채널 성향이랑 딱 맞는 분 같아요. 자 뭐 일단 미연호님 사연이랑 뭐 키우는 개체는 간단하게 완전 거북이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 저는 솔직히 막 여러 마리 많이 키우는 것보다는 한 마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분 한번 볼게요. 김경호님께서 좀 낯는데 김경호님께서 아 이건 뭐지? 장난 아닌데? 뭐 하는 분이지? 사육환경 자랑인데 이게 전부 다 뱀사육장이에요 지금. 뱀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낯익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 중인 아직 만으로만 20대인 남자 사람입니다. 소녀를 접한 지 올해로 15년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으로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를 키웠었고 그러다가 당시 곤충 정모 행사에 가게 되어서 거기서 파충을 처음 알게 됐다네요. 예. 이후 파충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예. 나 사진 보시면 알 겁니다. 치트키인데 이 사람. 야 이거 아트레타 이사님이 또 이것도 저희 청자시죠. 마취가 아니야 이거? 어? 아트레타 이사님이시네요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라 했더니 아 장난 아니네. 이거 언제 이렇게 늘렸대 이분도. 반간지 지금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 레벨상 엄청나게 늘리셨네요. 와 리키 미쳤다. 아우 리포테 개코도스 이렇게 해주시 광고 같은데 우리. 아 불스네이크. 와 알비노 불스네이크네요. 레타일 정글 1편에서 나왔잖아요. 키싱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애들이. 키싱 소리가 이제 황소 소리 같다고 해서 아무튼 이랬는데 와 지금 알비노 불스네이크 정말 이쁘네. 와 이게 또 언제 늘리셨대 이 양반은. 은근히 이거 지자랑하려고 이거 또 이쪽에 올리셨구만 보니까. 야 릴리 콜 좋다 이 친구들이. 아 클라운 야 살아있네 파트너님. 근데 아트레타 회사님 사진은 너무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아트레타에 가봤는데 카메라가 몇백만원짜리도 있으세요. 와 이거 뭐지? 맥비어드인가? 비어드를 보니까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이건 나 좀 키우고 싶다. 이거 얼마쯤 하지 이거? 자 일단 아트레타 회사님 뭐 일반인은 가장한 그런 은근 홍보였는데 정말 멋진 사연 감사했고 근데 곤충 키우셨다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곤충 키운 건 전혀 몰랐는데 곤충으로 시작하셨구나 아트레타 회사님. 렉사육장 너무 이게 글자를 너무 이쁘게 잘 적어놨다 이거.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개체 이름을 되게 이쁘게 꼼꼼하게 잘 적어놓으셨네요. 저는 솔직히 20년을 파충류를 키우면서 이름을 붙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파충류 소소하게 13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페페이, 레게, 크레, 사바나, 그리스 유코, 콘스네이크, 볼파이톤 함께 지냅니다. 와 레오파크. 와 사육환경 보세요. 야 나 떤다 이거. 사육환경 너무 멋지다. 야 모래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이쁘게 막 뛰어놨잖아요 지금. 이거 정성스럽게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아 페페이 개코도 키우시네. 사육환경이 엄청 깔끔한 것 같습니다. 야 페페이 개코는 보면 이게 눈 꼴망꼴망하고 팔다리 짧은 거. 야 얘 되게 이쁘다 진짜. 정말 이쁘다. 페페이 레오파르 개코 키우시는 거야. 아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리스 육지도. 야 깨알같이 또 이 칼슘제도 바로 뿌려놓으셨네요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잘 키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키우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콘스네이크 종류별로 다 나오는데 무슨 이거 동물. 야 이분 진짜 대단하시네. 원래 대부분 한 종류씩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나요? 근데 이게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를 한 마리씩 키우시네. 진짜 기대하시다. 어 그래
거의 또 패패이겠고. 아, 사바타까지. 야, 근데 사육 환경에 보면 여성분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이쁘게 잘 꾸며놓으시더라고요. 이건 뭐죠, 이 자리? 문 열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이게 사바나가 문을 열고 탈출을 해서 방을 한번 엎은 적이 있다네요. 이게 내가 문을 열고 나와서 꼬라지를 만들어 먹은 거네. 아, 이게 다 엎은 거예요, 이거를? 얘가 이까지 책상까지 올라가서? 와, 미쳤다. 네, 얘가 아까 전에 저 그 화장실 엎은 범인이네, 이 친구. 아,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얘. 이거 걸어놔. 피부가 엄청 깔끔한데. 아, 이거는 뭐, 탈신제랑 비타민제를 몇 개를 먹이시는 거죠? 야, 종류별로 다 있네요, 진짜. 없는 게 없네, 보니까. 아, 진짜 많이 키우시네. 도대체 이거 좀 왔는데, 내가 봤을 때. 사연 보내주신 하연님 너무 감사하고, 건강히 잘 키우세요. 혹시라도 다음에 또 재미있는 애들 많이 들어오면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 야, 이분 뭐지? 되게 짧고 임팩트 있게 썼는데. 야, 이거 뭐죠, 이거? 요번에 중딩이 번식할 리키입니다. 어, 짧고, 번식하신 거예요. 어? 중학생인데 지금 리키에너스를 번식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진짜? 진짜요? 아, 리키에너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얘가 거의 아리당 한 100만원씩 해요, 진짜. 예. 아, 본인이 김도훈님께서 직접 해칭하셨다. 와, 쩐다, 박수. 아, 진짜 쩐다, 이거. 아, 리키 브리더시네, 그럼. 농담입니다. 야, 이거 개체 가격을 떠나서 리키에너스가 원래 알 넣는 개수도 작고요. 이게 번식하는 양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제일 어려운 게 페어링이 어려워요. 애들이 암컷이 수컷을 거부한 경우 피 터지게 싸울 수도 있어요, 진짜. 번식이 쉬운 자체가 아닌데. 야, 근데 대단하다. 중딩이 번식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야, 부럽다. 와, 미쳤다. 본인 중학생 맞아요, 지금? 중학생이라면서 이런 걸 키우고 있어, 지금? 와, 퀄리티 개쩌는데, 이거? 중학생 키울 만한 개체가 아닌데요, 이거?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농담이고요. 아, 진짜. 와, 이 친구도 퀄리티 좋네요, 진짜. 너무 멋지네요. 저 개체 구경 잘했습니다. 덕분에, 유모강 잘했습니다. 어허, 이분은 또 반칙인데, 이거. 이분은 또 반칙입니다. 사진봐도 누군지 알겠죠, 이거. 그림작가 김일우님, 우리 채널에 출연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아, 이분 요즘 포스터 냈더라고요. 이거 상품을 냈어요, 지금. 퀄리티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엄청 크죠, 생각보다. 그림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와, 진짜 멋져요, 이거. 저도 이거 액자 하나 만들어서 넣으려고요.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정성스럽게 사연 보내주셨으니까. 양반이 상도덕이 없네, 이거. 안녕하세요. 파조모 선두주자 김일입니다. 이게 파조모가 뭐냐면 파충류 때문에 인생을 조진 사람의 모임. 네, 저희 팬카페 이름인데. 아, 팬카페는 사실 없어요.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케이도 가족이 세 마리나 늘었습니다. 토케이를 세 마리나 키운대 지금. 와, 근데 토케이가 이렇게 이쁠 수도 있구나. 미쳤다. 저 토케이 알러지 있거든요. 와, 근데 얘는 테이밍이 돼 있나봐. 손에서 얌전히 있어. 겁나 얌전히 있는데? 와, 이거 뭐야, 얘? 진짜 이쁘다. 어, 토케이가 이뻐 보일 수도 있군요, 이거. 위험한데, 이거? 와, 얘 진짜 이쁘다. 토케이 눈이 이렇게 솔리드아이가 아니잖아요. 눈 되게 이쁜데? 김일호님 이거 못 본 거예요, 얘, 이거? 토케이가 진짜 암 위의 악마라고, 이제 막 불리죠. 허클렌즈 낌. 와, 토케이가 이렇게 솔리드아이가 나오는구나. 열성 패턴리스. 아, 이게 얘가 열성 패턴리스고, 얘가 우성 패턴리스. 아, 얘는 좀 이쁘다, 근데. 나 토케이 미쳤는데, 얘 진짜 이쁜데. 소전 왔네, 아. 으악, 어, 손에 세 마리나. 흔해 보여, 얘가. 손에 얌전 있어요, 얘. 토케이가 원래 진짜 사납거든요. 근데 지금 얘를 색깔 엄청 얌전하게 있어요. 그만하면 토케이 한번 찍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토케이 맞어. 아, 셋 다 KRCB이시라고. 이게 KRCB가 뭐냐면, 이제, 국내에서 인공증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만큼 가격도 비싸단 말이야. 아, 또 토끼. 잠깐만, 이거 다, 설마, 잠깐만요, 이거. 김일은 이거, 알인가요, 이거? 이,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네. 지자랑이니까, 뭐, 샵 사장님, 뭐, 브리더분들, 구분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장난 아니에요. 최근에, 채널에 나오신 분. 저 유튜브 좀, 관심있게 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아, 거의 반칙이죠, 지금. 이거, 보면 아마추어 대회에서 갑자기 프로가 난입한 케이스인데. 바로 아시네, 다들. 예, 안녕하세요, 지젤입니다. 김군님, 라방 떠서 보다가 사연 올려놓습니다. 어떤 개체를 올려야 할지 몰라서 몇 마리 올려봅니다. 마지막 개체는 해칠링 개체인데, 어, 해칠링 하셨구나. 태어난 지 2일 됐답니다. 오, 축하드려요. 평소에도 김군님 채널 정주행 구독 중입니다. 다들 가골도 사랑했어요. 근황을 또 올려주셨네. 이분, 장난 아니에요.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퀄리티가 어마어마한 가골. 양민학살 아닌가요, 이 정도면? 와, 씨.
여러분 지금 이 판 위에 지금 승용차 몇 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이랑 볼 때랑 또 사진이랑 볼 때랑 다르죠. 와 미쳤다 이거. 퀄리티 어떡할 건데 이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와 완전 새빨갛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저는 이거 실물로 보고 왔어요. 이거 실물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살아있는 생물이 가지고 있는 색깔일 수 있는가. 100만 BMW가 앉아있네요. BMW가 앉아있네. 와 이건 또 뭐죠? 와 이거 영상에 안 나왔던 애들인데 이 손가락 하나당 경차, 승용차 얘들 와 진짜 미쳤다. 파이어트 핸드폰 사진이라서 보정이 안 된 사진 같은데 보정 안 된 게 이 정도예요. 공판이 갑젤님 미쳤다 말밖에 안 하는데. 아니 지젤 사장님 이거 솔직히 아마추어 이거 와서 양민학사라도 그러신 것 같은데. 와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오네. 채팅창 난리 났어요. 미친 걸리. 와 미친 걸리. 우와 이게 베이스 색깔이 현실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물. 영상에 안 올라온 애들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네. 사장님 이거 노리신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피가 나네요. 얘 진짜 피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폰에 올리고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 이렇게 막 올리고 찍는데 와 얘들이 점프할까봐 긴장이 돼서 뭘 찍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손을 덜덜덜덜 떨렸지. 혹시라도 떨어뜨리면 애들이 다칠까봐. 와 역시 얘 타이업 안 된 상태로 찍었었는데 타이업 된 사진 보내주셨구나. 최강의 퀄리티였는데 이 친구가 좀 기억에 남는 게 머리 쪽도 이렇게 엄청나게 색깔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이게 지금 다른 분들 사연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해치는 개체. 아 이게 베이비구나. 이틀된 베이비구나. 근데 이거 가구에겪고 아시는 분들이면 아실 건데 지금 퀄리티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이 친구들이 애기 때 이 정도 패턴이 보이면 색깔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거 나중에 그당들 한번 나중에 또 찍으러 갈 건데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꿈빠니 지렸다. 가보에 안 하길 잘했대.